안녕하세요. 삼겹살 가격이 만 원대가 깨지고 2만 원대를 코앞에 두고 있답니다. 지갑 사정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일반화가 될것 같습니다. 일상화 될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짜장면 가격이 6,500원, 7,000원 하는 게 이제 좀 지나면 만 원을 돌파할 것이고요. 또, 삼겹살이 2만 원이 될 거고, 이제 시중에 밥값이 만 원이 아니라, 만 오천 원, 만 팔천 원, 2만 원, 이렇게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붕어빵도 이제 2개 1,000원이 아니라, 3개 2,000원, 1개 1,000원 되는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서민들은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다닐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싸다녀서 밥값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 것이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어떤 식으로든 뭐 자전거나 아니면 뭐 카풀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뭐 교통비를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지출 챌린지라고 얘기하는데 좀 극도로 소비를 줄이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절약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대려 조금만 쓰면 그냥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생활비가 바닥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되게 씁쓸하죠?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이제 김모 씨가 이제 삼겹살 집에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가 뭐 3인 가족이 이제 4인분 먹던 걸 이제 5인분 시키니까 실제로 양이 줄어서 먹었더니 이제 한 7만 원까지 나오던 게 이제 8만 원 넘게 나오더라는 거죠. 뭐 3인 가족이 삼겹살 집 가서 고기 먹어서 이제 8만 원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자르러 가는 사람들도 2만 원이든 게 2만 3천 원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3주에 한 번꼴로 잘라야 되는데 좀더싼 곳으로 찾아봐야게 됩니다. 혹은 3주에 한번 자르던 사람들이 3주면 21일이잖아요. 한 24, 5일 만에 한번 자르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1년에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애쓸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더 빡빡해진다라는 거죠. 소비 긴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일본처럼 되는 거죠. 밑반찬 없어지고 그냥, 저기 뭐, 어딥니까? 신림동에 있는 컵밥처럼 밥하고 그냥 메인 반찬 하나 끝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지금 유통구조 어떤 식으로 고쳐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통, 물류 체인이 좀 바로 잡힐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기업 식품 제조사의 점유율이 높은 걸 그냥 인정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C사, D사, D사, 뭐, 이런 이제 많은 식품 제조사가 있잖아요. 그 제조사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그냥 대기업 거니까는 믿고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중소업체, 중견업체의 상품들, 가성비가 있는 상품들을 좀더 찾아보고 그들의 상품을 사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새 식구 어떻게 먹고 살겠냐? 애들 학원비, 교통비, 용돈, 전화비, 집세, 공과금, 월급 받으면 맨날 적자 인생이다. 빌리거나 카드 아니면 살지도 못할 것 같다. 외식 같은 소리 꿈도 못 꾼다. 정육점 가서 돼지 뒷다리살도 못사 먹는다. 그냥 김치 하나에 계란 몇개 후라이해서 김하고 먹고 말지. 서민들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놈들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1kg
11,000원짜리 냉동수입 삼겹살 사서 쌓아놓고 먹는 사람도 있답니다. 천천히 해동하면 비리지 않게 먹을 수 있답니다. 앞으로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순댓국도 많은 일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마트에서 사서 집에서 구워 먹어야 된다. 이러는 거죠. 이제 사실상 외식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참 충격이죠. 이제는 4인 가족의 외식비 10만 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충격,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 부채도 1000조, 가계 부채 1900조, 기업 부채도 1100조, 전세금까지 다 합하면 5500조 부채가 지금 있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소비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밀 가격이든 뭐 기름값이든 가스비든 이래저래 다 힘들죠. 이제 순댓국이 만 원, 소주도 5천 원. 이제 점점 중산층들, 서민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보수야, 아 나는 진보야 이러면서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양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고 있는 정치 기득권에 함몰돼 가지고 자기가 진보이냐, 자기가 보수이냐 이렇게 상대 진영에 대해서 비방하고 혐오하고 이러고 있는데 참 씁쓸한 거죠. 왜냐? 어차피 민주나 국민의힘이나 더 나쁜 놈이냐 좀덜 나쁜 놈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제3의 정당, 제4의 정당, 소수 정당들이 많이 나서고 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진출해서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들을 내놔야 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선택할 대상지가 민주, 국민의힘, 뭐,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는 참 씁쓸하게도 나라가 더욱더 절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를 어떻게 할수 없다. 왜 물가를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물가 바로 잡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지할 수 있게끔 많은 세금적인 지원을 통해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 27조를 남발하겠다고 설쳐대는 윤석열 정부. 거기에 쓸 헛돈을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민생으로 돌리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바른 결정을 하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엉뚱한 짓거리, 배임행령이나 아니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프랑스 국민들처럼 국민들 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